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25년간 이민 생활하다가요. 2013년도 세교회 교인이 되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째 청소년 교사부로 섬기고 있는 김일목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게 2000년도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구라빨리구의 조약국이라는 그 조작놈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2023년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사 그로 섬기고는 있었고, 그런 와중에 2023년도 12월부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인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철회 예배,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로 주일 여섯 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제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인자 성령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 성령 체험의 경험은 예수 여지껏은 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성경의 말씀들이 확확 믿어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우리 전병 목사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전일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를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말씀들이 팍팍 믿어지기 시작했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서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으려고 2박 3일 금식 기도도 가고 3박 4일 금식 기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서부터 5박 6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작년인가 우리 전병훈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서 금식 기도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는 거는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 선교와 그 사역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5박 6일 금식 기도 대신 이번에 5박 6일 대만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외 선교를 살면서 그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국경에 있는 프로빈시아 미시오네스라는 데하고 그랑 부이너스 아이레스라는 데에서 원주민 선교를 몇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참 선교하고 전도가 편한 게, 동양인이 가서 좀 유창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이벤트가 돼가지고 그냥 특별한 노력을 안 하더라도 가서 그 스페인어 찬양을 하고 스페인어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전도 효과가 크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대만 선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거의 중국어를 거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이거 가자마자 어떻게 선교를 해, 무슨 말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가 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간 데는 그 대만의 신북시 뭐 신정구 금수로에 있는 그 금수당 교회라는 데였는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 대충 천 가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10개의 사당이 있는데 교회는 딱 금수당 한 군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2일 월요일 금수당에 도착했고, 23일 이틀째부터 이제 노방 전도를 시작을 하면서 전단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써가면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전단지를 돌리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단지를 누군가 나눠줘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모우도 나오고 저기 예승이도 나오고 같이 돌리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아예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다가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아예 그냥 건물 입구마다 껴놓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에도 껴놓고 차에도 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장바구니에다 몰래 딱 껴놓고 던져놓고들 해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금수당 근처의 마을은 참 답답했던 게, 그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우상을 보고 격분을 했다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갔더니 정말 곳곳에 사당이 있었고 곳곳에 향단이 있었고
곳곳에 부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 부적을 다 떼버리고 싶었고 거기는 그 상단에다 물을 다 끼얹고 싶었는데 뭐 그랬다가는 거기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하여튼 참 한숨과 탄식이 나오면서 거기 전도지 그를 배포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24일 그래서 월요일에 도착을 해서 23일 화요일은 주로 이제 전단지를 나누고 그리고 노방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저녁 때는 모여서 공연 연습과 한국 연극 연습, 무언 연극 연습, 치어송 같은 연습을 했고 24일 날은 이제 우리가 그날 교회 그날 마침 또 태풍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학교 선교가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휴교령이 내려지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정전이 돼가지고 12시경이 정전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태진 집사 및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행히도 한 2시경에 전기가 들어와서 학교 선교를 못했던 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연락을 통해 가지고 오후에 우리 교회 내에서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학교 행사를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고 다행히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참 잘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목요일 날은 이제 한국의 밤 행사가 있었고 또 오전에는 노방 전도를 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광고를 하고 또 모이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한국식 뷔페와 천밀밀 및 뭐 카드 섹션 그리고 무언곡 그리고 기타도 찬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짰고 다행히도 원주민 성도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분들에게 한국의 그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람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많은 좀 부흥의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제가 그 남미에 있을 때 제일 내가 안타까웠던 거는 남미에 있으면서 바로 옆이 파라과이였고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였는데 칠레였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은 해외 선교 기회였는데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선교를 못 갔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홍대 세교회 나오면서 계속 10년간 해외 선교를 자주 못 가다가 이번에 그 선교를 가면서 제가 많은 안타까움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를 계기로 제가 여지껏 고정 선교라든지 한국 지방 선교만 위주로 했는데 이번 선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사가 되고 그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드려서 감사드립니다.